국내 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. 4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밑에는 가을과 겨울에는 천난성을 쓰고 봄과 여름에는 밀과 주겹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맑은 술한 병에 밀 7푼쯤과 후추 한 돈을 부셔서 합하여 항아리에 넣는다. 2. 두껍게 유지로 봉하고 솥에 물 붓고 중탕한다. 3. 항아리는 공중에 달고 불을 많이 피워 물을 끓인다. 4. 아침부터 끓여 저녁이 되면 꺼내어 놓으면 먹는다. 만일 겨울이라면 지푸로 항아리를 싸고 여름이라면 얼음에 채워 쓴다. 일일 만에 다 먹어야 하는데 오래되면 맛이 변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유지와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.